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14일 직접 경기도청으로 김동연 지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면담 현장 화면으로 보시죠. 김동연 경기지사가 집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부 인사를 나누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게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감사패를 전달받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은 건데 광역 자치단체 중김 지사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 성기관들에서도 기관장들 김동연 지사 만나면 자기 따뜻한 인사 전했다라고 조금 많이 내가 간다고 해서 다 들으니까 막 내려옵니다.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미래 신산업, 미래 세대 등 여러 주제를 놓고 다방면에서 교류 방안을 2시간 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논의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장서서 보다 더 높은 관계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교역, 투자, 특히 인적 교류, 관광, 문화, 스포츠 모든 면에서 저희 경기도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한층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김 지사가 오래전부터 부총리를 하면서 특히 양국 경제에 크게 공헌하셔서 기억하고 있다며 앞으로 활발히 교류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경기도 지사 되시고 나서도 계속 중국에 대해서 관심 많고 중한관계에도 관심 많고 시진핑 주석님도 우리 김동연 지사님을 압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태민 주석 돌아간 것도 가서 다 우리 대사관에 와서 정을 하시니까 대단히 감동됐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5일엔 서울 중구 주한 중국 대사관에 마련된 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는데 이때 이들은 다시 만남의 자리를 갖고 차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김 지사는 싱하이밍 대사에게 우호 협력을 넘어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기도는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랑오닝성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중국 8개 지방 정부와 자매결연, 우호 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